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후배랑 카톡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냈거든요. 왜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또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은 다 좋아하지만은 그 중에 제가 이 본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읽고 아끼고 그런 본문인데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저는 속물이라서 정말 목사님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래, 너무 속물이라서 그렇죠, 그런데 아니라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고. 왜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신 그 모든 복을 아담 하와가 뺏겨버렸잖아요. 아담 하와가 뺏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뺏긴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는 게 뭐가 문제냐? 절대 아니다. 속물 근성이 아니고 본성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즘 보면 설교를 하면서 복받아라, 복받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화도 많이 들어요. 또 제 경험한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60여 명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성경을 쉽게 이야기체로 바꿀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쉽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제가 또 경험한 것 예화를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들은 이 성경 이야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성경에 나온 분들 이름도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이니, 느부갓네살이니, 뭐 이런 어려운 이름들이니까, 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쉽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요.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뺏겨버린 이 복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다시 아담 하와가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서 우리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 축복 받으라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하나님이 무상으로 다 주셨거든요. 무상으로. 근데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다고요. 뱀이 참 영리하게, 사탄이 영리하잖아요. 약점을 잘 활용하잖아요. 아담에게 정면 승부를 한 게 아니고 하와에게 갔다고요. 왜?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교육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아담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아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유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독처할 때에, 혼자 있을 때에 보기에 하나님이 좋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어느 날 보니까 하와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덜렁 따먹고 자기에게 턱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갈비뼈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왔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받아먹지 않겠어요?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담 하와를 자꾸 브레임하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래도 아담이 하나님께 의논하고 상의했으면은 해결책이 있었을 텐데 덜렁 받아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약점이 뭔가, 사탄은 늘 그쪽을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경제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 명예의 약점이 있는 사람, 그 외에 이런저런 약점이 있는, 그 약점을 향해서 늘 사탄은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상의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부여잡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 하와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찾아 누리려고 하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넘어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면은 당연히 누리고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어머니랑 어디 가면서 그 힘들어하는 그 수레를 밀어줬대요. 아저씨가 끌고 가는데 힘들어하는 수레를 어머니와 조지가 같이 밀어주니까 다 올라가서 그 아저씨가 조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얘야, 이 있는 이 사탕 과자를 한 움큼 네가 쥐고 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조지가 가만히 서 있더래요. 아저씨가 몇 번 그래도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저씨가 이제 한 움큼 쥐어서 조지를 줬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조지를 주니까 받았는 게 어머니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길을 가면서 조지 왜 아저씨가 너 보고 쥐어 한 움큼 쥐어 가라는데 안 쥐어 갔니? 그러니까 조지가 하는 말이, 내가 쥐면은, 조그만 손에 내가 쥐면 얼마 못 쥐지만은 아저씨가 한 움큼 집어주면은 내보다 몇 배가 되니까 기다렸다고, 아저씨가 주도록 기다렸다고. 참, 참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 초대 대통령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힘으로 하려면 힘이 듭니다. 내 노력으로 하려면 힘이 듭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LA까지 제가 걸어간다면은 몇 년을 걸어갈 수, 가,
어디에야 도착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기차를,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일주일 걸린대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비행 시간만 6시간 걸려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걸로 LA를 가고 싶어요? 다 비행기 1등석 타고 가고 싶죠. 우리가 이 땅에 그거를 알면서도 내 힘으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자동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 인생들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은 비행기 1등석 타고 편안하게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대부는 제 천이고 소부는 제 근이라 그랬어요. 작은 부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된대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58년 10월 27일 뉴욕 한 가정에 다리는 절고 눈은 잘 안 보이고 호흡이 곤란한 소아마비 어린애가 하나 태어났대요. 그때 원망했다는 거죠. 부모가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애를 줬을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애가 우리 가정에 태어났을까? 한탄하고 원망을 하다가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아이인가 보다. 이 아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실 거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복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도 너를 사랑한다. 쓰다듬고 그래 키웠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28대에 뉴욕시장을 했다는 거예요. 28세에 뉴욕시장을 하고 그 다음에 뉴욕 주지사를 하고 25대 때 부통령이 되었고 43세에 미국 26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시도어 루즈벨트예요. 시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자기네들 힘으로 키우려고 할 때는 원망과 불평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조차 불평하고 원망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키웠을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참 은혜.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대접하면은 그분이 아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좀 도와주면 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이고 템포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는 영적으로 구원의 은혜요. 육적으로도 정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부활의 주님의 은혜예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마주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예쁜 사람이라든지 잘생긴 사람들이 슥 지나가면서 인사만 해도 참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예수님은 늘 항상 24시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무개씨 은혜 받으라고, 아무개야 은혜롭게 살아라고.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형님이에요. 제가 사도 바울 형님, 사도 바울 형님을 자꾸 하는데,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언제부터 사도 바울하고 형님 아우로 지내기로 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장로님 찬송가도 안 부르냐고. 형님 같이 대신하고, 형님 같이 우리 모든 것을 대신해 준다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가는 어찌 좋은 친구로 찬송이 있지 않냐고. 예수님하고도 형님하고 하는데 사도 바울하고 형님하고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웃으면서 농담삼아 그랬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를 형님같이 대신하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를 비치고 은혜가 없을 때는 늘 분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늘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애들을 잡아서 없애버려야 되느냐, 대제사장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 다 넣으려고 했죠. 늘 원망과 불평과 시비, 이것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그때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180도로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이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 이 평강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도 이들이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려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내재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대통령들도 노벨 평화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 노벨 평화상을 많이 받았지만은 정말 그 마음 속에 평화가 있느냐? 없어요. 저는 아직 그 노벨 평화상 받은 분들 한 분도 못 만나봤는데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당신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평화가 당신에게, 당신 주변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더 불안하죠. 성령 하나님이 떠나면은 그 사람 속에는 평화가 싹 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내 속에 평화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역사가 있고 난 뒤부터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전에는 서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나이는 내가 많으니까 수제자니까 더 높게, 예수님의 친척이니까 더 높게.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했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 우편에 한 사람 좌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제자들이 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저것이 딱 이랬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가 있고 난 뒤에는 보십시오. 그 사회에서 빈부 귀천 남녀노소 없이 모든 전재산을 팔아서 거기 갖다 놓고 동일하게 썼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핍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은 제자들도요 못했어요. 길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 속에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이, 참된 감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늘 지켜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다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